아니, 지금부터 정말 3000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공통되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다윗이 지은 시를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절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주님 앞에 탄식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민망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그것이 그 옛날에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도 똑같은 심정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죠?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다윗이요, 아주 절박했던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아니, 그 당시에도 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았을 거예요. 다윗 주변에도 다윗의 부하들도 많고 그 백성들도 많고, 아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아마도 오늘 저녁 같은 이런 저녁 밤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또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과 합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없어진다 했어요. 끊어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다. 요즘 제가 늘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의자들이 있어서 정말 누구든지 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을 세워 기도해도 아무도 누가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과연 이 지역에서 몇 개나 될까요? 한 교회라도 있을까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끊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점점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죠.
그 인생들의 모습이었던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경건치 아니한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다윗의 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없는 참 믿음, 참 신앙,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이 시대에 아마 가장 많아지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 들려오는 엄연히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도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완전히 거짓말을 그냥 조금도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 해대는 세대가 지금이 되었습니다. 뭐 이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말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입술에 완전히 모든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 말 자체가 대부분 다 거짓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좋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듣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이웃 안에서도 말이죠, 아 저분이 지금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물론 그것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내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아주 공손히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것을 느꼈는가 봐요.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 저분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첨하고 있구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구나, 뭔가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말할 때, 자기 속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혀가 이긴다 말해요. 내가 말하면 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것이 진실인 줄 그렇게 알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짓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구상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누가 내 입을 주관할 자 있겠느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했던 모든 말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민수기의 그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억울한 자,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불쌍한 그 영혼들, 그 심령들,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기억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계시면서 나는 죄인들의, 창기들의 친구들이다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마음, 죄인의 마음, 창기와 같이 정말 이 땅에서 버림받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한자가, 그때 부한자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한자가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부자라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부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에 다 잘 되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난하여지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야말로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창기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탄식하는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심령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부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겨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그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뜻을 가진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 마음이 가련하여 가난하여지고 네 마음이 가장 절박하여질 때, 그때에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 그렇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여 정말 생명 되신 말씀,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귀한, 내가 영원토록 붙들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 비천함과 가난함과 가련함과 아버지 온갖 이 세상에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이 안타까운 모든 우리의 이 모든 형편,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여진 낮아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건한 자로 충성한 사람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이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